우선 기본 방향은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와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는 비상벨 설치 및 보안 인력 배치를 추진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 노력에 대한 비용 지원도 해나가겠습니다.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 요령을 담은 안전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 배포 개시해 나가겠습니다. 정신질환 치료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서 퇴원한 정신질환 초기 환자는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치료 지원하도록 추진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도록 납병원을 위배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광역 단위별로 24시간 출동 가능한 응급 개입팀을 배치하고 경찰관 119 대원과 공동 매뉴얼 운영 등을 통해 공조 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인 환자 간의 신뢰, 정신질환 편견 해소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도 해나가겠습니다.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정부는 그간 환자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 임세원 교수 사망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전반의 안전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전한 진료 환경은 의료인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 사건은 열악한 진료 여건 및 사회적 편견으로 초래된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11차례 회의를 거쳐 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폭행 발생 실태, 보안 설비, 인력 현황 등 의료기관 진료 환경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행이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확대하고 중증질환자 치료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의료기관 대상 진료 환경 실태 조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가장 안전해야 할 의료기관이 폭행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건 발생 비율은 병원 11.8%, 의원 1.8%에 해당하였고 병원 규모가 크고 정신과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폭행 유행은 병원의 경우 일반상의 진료 방해에 의한 사건이 주로 발생하였고 의원에서는 폭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발생 원인은 환자 또는 보호자 주치 상태, 의료인의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응 실태는 보안 인력이 배치된 병원은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외래 진료실, 입원실에는 비상벨 설치가 저조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행 등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의료기관은 지역사회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신고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처벌하지 않은 비율이 처벌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 진료 환경을 보면 주요 정신질환은 초기에 집중치료가 중요하나 발병 후 5년의 결정적 시기에 치료를 그만두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만성 환자도 지속적 재활치료가 필요하나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어려운 실정이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을 하면 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등록률이 저조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신질환자가 스스로를 해하거나 타인을 해하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야간과 후일에는 근무하고 있는 전문 요원이 부족하여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폭행 사건 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진료 결과 불만, 대기 시간 순서 불만 등 의료기관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와 의료인이 상호 존중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약화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정신질환의 조기 진단과 초기 치료를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를 비전으로 설정하여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 정신질환 치료 관리 체계 개선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폭행 발생률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퇴원 후 재입원율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중점 과제입니다. 의료기관의 안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폭행 발생 비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의료기관에는 비상벨, 비상문, 보안 인력을 갖추도록 의료기관 준수 사항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경찰청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 발생 시 경찰 출동 시간을 고려 자체 보안 인력의 1차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원 등 보안 인력을 증원하고 동시에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경찰청에서 보안 인력 교육을 직접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지방경찰청과의 연계하여 빠른 시간 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출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서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경우에는 일정 비용을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폭행 등 사건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요령을 숙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의료기관에 배포 개시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수 교육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고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따뜻한 진료 분위기 형성을 위한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병행하며 의료기관 평가 인정 항목에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준수 및 교육 여부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인 및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 피해 발생의 경우 행량 한제 도입에 대해 다른 직종,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및 처벌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 개정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료기관 내 폭행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내 폭행 발생 등 진료 환경 실태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해 나가고 의료기관 폭행 사건에 대해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신질환 치료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치료 서비스를 집중 제공할 계획으로 시도별로 거점 병원을 지정하고 지역사업단을 설치하여 그 지역 내 병원에 내원한 발병 초기 환자를 지역사업단에 등록토록 하고 지속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기 중재지원 사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주요 거점 병원에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설치하여 퇴원한 이후에도 정기적인 내원, 가정방문 등을 통해 집중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 프로그램 보급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 및 의료기관 연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적정 진료
기반 마련을 위해 시설과 인력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시설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는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과 재활치료를 병행하여 지속적인 지역사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납병원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가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자타의 위험에 대해서는 적극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가 발견된 경우 외래치료를 받도록 지원하고 이 경우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외래치료를 추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강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전국적으로 배치하여 야간 휴일에도 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신건강전문인력 경찰관, 119 소방대원이 공동으로 현장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 매뉴얼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이 치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해 나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처우와 인력 확충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부담으로 정신재활시설이 부족하거나 수도권에 편중된 문제도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가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